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올해 처음 발생할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5만 명으로 지난해 5,184만 명보다 9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한국 인구가 정점을 기록한 후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통계청이 당초 인구 정점 시기를 2028년으로 전망했지만 8년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이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까지 급감한 여파입니다.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위동 등 인구 변동 요인이 중간 수준임을 가정할 경우 국내 총인구가 2030년엔 5,120만 명, 2070년에는 3,700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지난해 3,738만 명에서 2070년 1,737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분석입니다.